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는데요. 이첫 통화에서 한중 관계와 방역 등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임명된 친강 외교부 장은 어떤 사람인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친강 외교부 장, 별명은 늑대 전사인데요. 미중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에서도 중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 공격적인 외교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외교부장에 임명되기 전 중국 주미 대사를 지냈으며 추이텐가이 전 주미 대사가 미중 외교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힌 반면 친 부장은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며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미중 갈등 심화를 예고케 한 인물인데요. 때문에 주미 대사 시절 그를 홀대하던 미국의 행정부 내 고위 관료들은 그가 최근 중국의 외교부 수장까지 오르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한편 친 부장은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또 중국인들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면서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친 부장이 주미 대사를 지낼 당시에 코로나 방역 정책을 추가로 완화해서 앞으로는 모든 방면에서 중국으로 오는 해외여행을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이번에 국내 방역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화장을 고치고인데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 관련주죠.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로우 통해서 김행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화장을 고치고, 어제 투자의 신때 이미 약간의 스포일러가 나올 뻔했지만, 간신히 막아내면서 오늘의 이슈플로우까지 들어갑니다.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중국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던 걸좀더 세부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화장품 또 관련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행복하자 화장품. 예,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행복할 그런 자격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저는 시장이 상당히 조금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맞아요. 보통 이제 주초에 좀 수급을 밀어넣다가 네. 그주 내내 그 수급을 밀어놓은 종목군들을 순환을 돌리면서 이제 수익을 이제 보이는 그런 이제 이 형태의 매매 계속 그렇죠. 좀 반복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주말 되면은 완전하게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주초 월요일 화요일이 돼버리면은 또 새로운 섹터에 수급을 집어넣고 그리고 주말까지 계속해서 순환을 돌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매 형태가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하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간 부분이 어디 얻느냐.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로봇도 굉장히 좋은 상승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등등 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화장품 쪽을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왜 그렇냐라고 좀 하면,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미지를 잠깐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2022년 저점 찍는 화장품 커버리지 기업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기업들이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쉬, LG생활건강, 코스메스, 한국콜마까지 합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22년 안 좋았잖아요. 그쵸. 예, 작년에 워낙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20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22년에는 이러한 이 실적의 어떤 하향치가 컸다라고 한다면 네. 2023년 이 매출 영업이익 예상치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합산 매출치가 그 역대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크게 올라오는 모습, 예상치가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추이도 같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결국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화장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아, 지금 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네. 매출처를 다변화시켰습니다. 온라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뭐 북미 유럽향 매출처를 굉장히 좀 다변화시키면서 네. 이제 중국에 완전히 조금 이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영업 방식을 어느 정도 좀 퇴택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어찌됐든 이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 문을 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문을 열게 되면은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 화장품 기업끼리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표를 하나 보게 되면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제 화장품 부분 매출 비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50%인데 해외와 네. 그다음에 면세 부분 해가지고 50%의 매출 비중.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 비중은 상당히 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중에 이제 중국이 좀 많은 부분을 아무래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퍼졌다라는 거죠. 그쵸? 미국이나 유럽 이게 어느 정도 좀 퍼지면서 네. 이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중국의 매출 비중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이 중국인들의 수요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국 현지 사정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리고 네. 이제 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중저가 화장품이 조금 이제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산업이 다시 한번 재가동되면서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 여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고가 화장품들에 대한 수비도 충분히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충분히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네. 우리나라 이 화장품 회사들이 비싼 걸 팔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뭐 비싼 부분들도 충분히 좀 있고 프리미엄 네네. 제품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이제 중국 내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경쟁이 좀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또 선택한 전략이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사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오히려 중국향 매출 비중은 올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호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일부 선별적인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이 중국이 문을 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연히 좀 실적이 뛰어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왜 화장품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러게요. 네. 네. 이번 주 초에 월요일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로봇 쪽도 수급이 들어갔고 2차 전지 쪽도 수급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반도체도 수급이 들어갔지만 저는 이 테마군 쪽으로 봤을 때 화장품 쪽에 한 바퀴 무조건 돌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좀 새롭게 들어가면서 결국에 이 새롭게 들어간 수급에 의해서 이번 주 정도 혹은 이제 다음 주 초 정도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좀 수급이 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흥미로운 건 패턴이죠. 시장의 패턴.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초에 잘 잡아 놓으면 그렇죠. 수익을 딱 내고 그주 내내 교체하고 네. 그주에 그렇죠. 내고 다시 또 잡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셨고요. 두 번째 플로우 보게 되면 이게 또 파노 얘기가 있어가지고 게임을 향해 열리는 문 이것도 또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리오프닝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화장품과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대 축이군요. 예. 네. 그러면서 이 최근에 중국이 국내 게임 44종에 대해서 파노를 발급을 했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슨의 메이블 스토리 모바일, 그다음에 네 넷마블의 뭐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임들.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 아크 등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벨로프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을 보였죠. 이제 뮤 레전드라는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상승을 보였고 이러한 이제 이 파노 발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새롭게 또 네. 중국의 이 한한령 해제 그 다음에 또 이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이 규제 완화 그리고 이 문을 연다라는 그런 이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17년 이후에 중국이 이렇게 대거로 파노를 발급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제 한한령이 좀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에 이제 또 이 진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이 또 게임 쪽에서는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엔게임이라는 회사, 이제 열혈광고라는 게임. 그 게임 하나만으로 중국에서 워낙에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단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이 중국 시장에 새롭게 이 판호를 좀 개방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매출처를 또 확연하게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곳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의 우려감들은 약간은 이 국내의 신작이 조금 약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죠. 캐시카우는 이제 있을지는 몰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NC 소프트의 리니지라든지 혹은 이제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있지만은 이 게임들이 약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는데 주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게임들이 이제 슬슬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새롭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게임사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지금 또 뭐 올해 뭐 쓰로넨 리버티라든지 기대되는 게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결국에는 뭐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이제 주요한 캐시카우에 대한 뭐 실적 부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게임 잘 만들어요. 요새 엄청 잘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 최근에 이 중국발 게임들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이 워낙 또 일본이나 그다음에 미국이 또 게임 쪽으로 잘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게임은 일본 작화를 써고 그리고 그렇죠. 또 일본 성우를 써버리고 만든 건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렇죠. 헷갈려요 보면서도. 네. 그래서 뭐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죠. 아, 정말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국내 게임사들은 비판받는 부분이 요새 너무 이제 과금 유도를 많이 한다. 네, 약간 이제 이러한 비판도 많이 받고 게임성이 아니라 과금 유도 쪽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사실 저는 이제 화장품보다는 약간 좀 탄력이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어찌됐든 이제 판호 발급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이 기업들의 이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전망치는 무언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화장품보다는 살짝 덜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게임주나 혹은 이제 이 화장품 쪽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점이 또 하나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섹터군을 주목을 해야 되고 저는 화장품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게임 왜 봐야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대응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잡아주십시오. 네, 일단은 리오프닝 얘기를 하는데 왜 항공, 호텔, 여행, 카지노, 면세 이런 거 아예 얘기를 안 하느냐. 싹 다 빼고 갑자기 딴 걸로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최근에 이 올해의 표입니다.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에 항공역의 표인데 보게 되면은 위에 동그라미가 보이실 건데 국내선은 9.6%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선은 전년 대비 616%가 증가를 한 그런 이제 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이제 터져 나온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국제선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의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항공 여행 뭐 그다음에 면세 카지노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중국의 춘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춘절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네. 춘절이 이제 1월 23일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1월 말초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중국의 춘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 대확산에 대한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대도시에서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지방까지는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지방에서 크게 확산이 될 거고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지방까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대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의료 인프라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의료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 인프라 쪽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이 춘절이 되면서 다시 한번 대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중국발 관광객 입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지켜야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 1월 말까지 막아놨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춘절이 지나고 나서 지방에서도 좀 정점을 찍어야지 우리나라에서도 개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뭐 항공, 호텔, 카지노,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좀 이제 유입이 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마 잠시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뺀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여행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 다음에 뭐 LCC 쪽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쪽에서도 뭐 큰 탄력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잠시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춘절을 맞이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은 분명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대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마 지방 쪽에서 퍼지니까는 제약보다는 또 의료 인프라 쪽이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오늘 메가 ECS라는 종목이 상당히 큰 탄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호흡기 관련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 인프라 쪽이 한번 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다. 라는 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신세계라든지 뭐 면세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저가항공사도 사실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반영이 되고 있고. 예, 반영이 이제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쉬는 구간이 나와 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동안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 뭐 항공, 여행, 뭐 그다음에 뭐 LCC, 뭐 카지노, 면세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을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나 혹은 네. 이제 화장품 쪽은 중국의 이러한 코로나 확산과는 무방하게 네. 게임은 그냥 집에서 즐기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중국 내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뭐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막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못 막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문을 개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기 때문에 네. 내수를 좀 살리느라라는 쪽이 좀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이동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내수 경제 살아난다라고 하면 관광객이 이제 뭐 입국을 하면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결국 화장품은 중국 현지의 매출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수가 살아나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게임 쪽이 이번에는 리오프닝 쪽을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뭐 콘텐츠 쪽까지도 이제 한번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OTT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OTT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속 또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거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뭐 많이 강조드렸었지만은 중소형주 순환매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화장품 중에서 이제 종목을 좀 이야기할까 말까 굉장히 좀 망설였었는데 실수로 지난 어제 저녁에 잠깐 한 종목 나왔어요. 네. 한 세네 종목 정도 눈에 띄더라고요. 예. 이제 연우라는 종목, 그다음에 그 화장품 뚜껑 만드는데 그렇죠. 화장품 예. 케이스,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뭐 그다음에 이츠 한불, 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저는 예. 좀 눈이 띄었고 코리아나라는 종목까지. 해가지고 코리아나 네, 화장품 종목들 흐름이 지금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아모레지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이라면 네. 앞서 말씀드린 네 종목은 아 매물을 좀 삼켜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한번 이제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하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뭐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리지만 1월 말까지는 차이나 모멘텀 좀 그쵸.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중소형주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어질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매매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김영일 전문가하고 이슈플로우 시작하게 되면서 주제 하나 딱 하고선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딱 왔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한번 잡아드리겠다 약속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매 사이클 조금 더 화장품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종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투자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